안녕하십니까. 저널리스트 임성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희수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저널리스트는 생방송으로 단독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장 기자. 네. 오늘 전해드릴 보도 내용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의 진술 회유가 있었다. 그리고 이를 회유하기 위해서 술과 외부 음식을 제공했다. 라는 폭로를 법정 증언으로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저희가 이를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네,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수사를 쭉 해왔죠. 네, 해왔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소환 조사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저널리스트가 준비한 단독 보도에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이 내용을 잘 정리한 MBC의 리포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울 그룹에게 대북 사업비를 대납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막판 법정 진술을 두고 검찰과 야권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구속된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실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쌍방울 김성태 회장 등과 함께 연어를 먹고 술을 마셨다며 사실상 검사의 묵인 아래 자신이 회유를 당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한 건데요. 진상조사를 벌인 검찰은 청사에 술이 반입된 적조차 없다며 허위 사실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작년 6월 30일 검찰 조사에서 일부 추가 진술할 내용이 있다며 2019년 12월경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1,200만 달러를 보냈고 지사님의 방북도 성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 막판 이 진술이 검찰의 회유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적힌 방에서 이 대표를 엮으려고 세미나가 열렸다며 하얀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 마셨다. 김 회장이 연어가 먹고 싶다고 했고 연어와 회덮밥이 깔린 성찬을 먹었다고 진술한 겁니다. 진술 모의를 하고 술판을 벌이고 했다고 하는 것은 이 검사의 승인 없이 불가능합니다. 이전 부지사는 검찰청사 구조를 그린 옥중 메모도 공개했고 다만 창고가 아닌 진술 녹화실에서 술을 마셨다고 정정했습니다. 즉각 진상조사에 나선 검찰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교도관 38명, 김성태 회장은 물론 민주당 소속인 이전 부지사 측 변호사에게 확인하고 음식 주문 내역까지 따져봤지만 청사에 술이 반입된 적은 물론 쌍방울 직원이 음식을 들여온 적도 없고 이전 부지사는 검사실에서 식사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을 지낸 36년 정치인을 상대로 술을 제공하며 회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만약 이전 부지사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이재명 대표도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전 부지사는 쌍방울이 사업상 목적으로 돈을 보냈을 뿐 자신은 상관없다며 검찰대 진술을 대부분 뒤집은 상태입니다. 검찰은 허위사실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은 진상조사단을 꾸려 검찰을 항의 방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뉴스를 잠깐 보셨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바로 밑에서 좌하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대북송금 관련해서 굉장히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진술을 했는데 이 진술이 검찰이 술판을 벌이고 연어의 회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회유를 했다 이렇게 하고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 내용을 우선 들어가기 전에 그 대북송금 사건 간단하게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화영 전 경기 평화 부지사는 부지사 시절에 쌍방울로부터 법인 카드를 받아서 쌍방울 법인 카드를 썼습니다. 또 쌍방울로부터 법인 차량도 제공을 받았고요. 불법이죠. 그래서 이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속이 됐는데 당시 그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은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해외에 도피를 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진 귀국을 하죠. 이때부터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는데요. 검찰의 수사는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을 했는데 이 돈이 경기도가 북한에 내야 할 돈을 대신 내준 것이다. 대납한 것이다. 이런 혐의를 붙잡고 조사를 벌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화영 관건은 이화영 부지사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느냐가 관건인데 작년 7월에 이화영 경기지사가 보고를 했다. 아, 이런 검찰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법정에서 이와 관련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지사가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법정에서 진술을 했으면 그 이재명 그 당시에 도지사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진술이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로 거짓 진술을 했다. 그리고 검찰이 회유를 하기 위해서 술도 제공하고 외부 음식도 제공하고 이랬다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하죠. 근데 저는 잘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연어를 먹고 술을 먹으면 거짓으로 이렇게 진술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 안에 갇혀 있으면 모든 정보가 통제되고 굉장히 압박을 받게 됩니다.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변호인 측 말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받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그냥 언급만 하더라도 검찰이 바로 그 사람을 타깃해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부르거나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죠.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검사실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뭐 마음대로 편하게 전화도 하게 해주고 먹고 싶었던 외부 음식도 먹게 해주고 그러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는 이렇게 좀 함부로 예단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혹들이 지금까지 많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검찰에 들어가서 술을 먹었다면 뭐 CCTV라든지 그 출입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구치소에서 나왔을 때 이제 우리가 그걸 출정 기록이라고 하죠. 이런 기록들을 확인해 보면 깔끔하게 어떤 게 진실인지 나올 텐데 지금 민주당이랑 검찰이랑은 서로 이제 주장이 이제 오고 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거는? 관련 정보를 검찰이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출정 기록입니다. 누가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검찰에 출정을 나가서 몇 시에 돌아왔는지를 일단 확인해야 사람들이 정말 한 공간에 모였는지 그래서 진술 회유가 있었는지 혹은 진술을 연습했는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그 사실관계가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간단한 출정 기록조차 지금 현재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검찰에 몇 번 들어가 보셨을 테니까 보통 그 검찰청의 구조가 거의 비슷할 거란 말이죠. 그 어떤 출입 기록이나 이런 걸 남기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청사는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그 조사를 받는 검사실 방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2020년 7월에 검언유착 의혹 보도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같은 방식으로 검찰 조사실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원실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재출입 기록도 안 남게 되고요. 왜냐하면 수사관이 내려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바깥에까지. 그래서 지하주차장 바깥에서 사람을 만나서 데리고 그 검사들이나 내부 관계자들이 타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사실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출입 기록도 안 남고 그리고 또 이 통로를 통해서 외부 음식이나 술 같은 거를 반입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면은 이제 보통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검사실에서 술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편하게 지내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잘 이제 상상이 안 가는 장면인데 실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지금까지 많이 제기되었던 의혹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어떤 파일들을, 녹음 파일들을, 단독으로 입수해서 오늘 이제 최초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요것과 관련이 된 내용인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임PD께서 계속 그 검사실에서 술 먹고 외부 음식 먹고 전화하고 이런 사적 편의를 받는 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가능합니다. 이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입수해서 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저널리스트 첫 번째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2018년 6월 27일 오후 1시 59분 이모 씨가 성모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네네. 아유, 그거 다 안 해놨었어? 이 씨는 성 씨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합니다. 그거를 네가 나서서 거기 그 일을 좀 해줄 수 있냐 이거지. 문제는 아닌거 아니죠. 근데 그거는 저기 그 애터를 해놓은 거니까 상관은 없어. 최종 부서 처리됐다고 공시가 됐는데도요? 사업과 관련한 작은 문제를 논의하는 듯한 대화. 특별할 것도 문제될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전화를 걸어 지시를 하는 이 씨.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였습니다. 규정상 구치소 재소자의 전화 통화는 3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이날 4분 10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이 씨는 어디서 전화를 한 걸까? 이날 이 씨는 서울중앙지검 1003호실에 가 있었습니다. 저널리스트가 확보한 2017년과 2018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1003호실의 출정 내역입니다. 앞서 들은 통화가 이뤄진 2018년 6월 29일 이 씨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정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는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1003호실에 출정을 나가서 검사실 전화로 통화를 한 겁니다. 이 씨를 소환한 검사가 누군지 2018년 서울중앙지검 배치표를 살펴봤습니다. 1003호실은 중앙지검 특수일부 부부장 김영일 검사의 방이었습니다. 김영일 검사가 서울구치소 재소자 이모 씨를 불러 외부 사람과 통화를 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한 겁니다. 그런데 이 김영일 검사, 2022년 9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책임지는 수원지검 2차장으로 전격 임명됐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최근 김영일 차장검사가 부임한 이후 검사실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진술회유가 있었다며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재소자에게 사적 편의를 제공한 전력이 있는 김영일 검사가 똑같은 시비에 다시 휘말린 겁니다. 이전 부지사의 법정 증언에 대해 검찰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반박했습니다. 교도관들이 재소자들을 근접 개호하기 때문에 술판을 차려주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2018년 김영일 검사실에 출정을 나간 이모 씨도 사적인 전화통화를 할 수 없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씨는 2018년 6월 18일부터 7월 2일까지 2주 동안 김영일 검사실에서 확인된 것만 6통의 전화를 했습니다.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재소자를 검사실로 불러 사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 진정인이 이 씨가 검사실에서 통화한 녹음 파일을 확보해 검찰에 진정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재소자가 6차례 사적으로 전화하는 걸 방치했다며 2022년 1월 김영일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검사실에서 사적인 전화를 자유롭게 했다. 이런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이화영 경기 전 부지사가 이제 술판이 검사실 안에 차려졌다라고 했을 때 검찰이 어떻게 반론을 했냐면 교도관들이 근접 개호를 하기 때문에 사적 편의를 제공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반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이 같은 반론이 맞으려면 2018년 김영일 검사실에서도 이런 사적 통화는 이루어질 수 없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검사가 재소자에게 사적 편의를 제공하는 게 가능하다는 게 입증이 된 겁니다. 이게 왜 이런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검사가 일단 그 구치소에 있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나 범죄자를 수사하기 위해서 청사로 부르는 것을 이제 출정이라고 합니다. 재소자가 수사기관에 나오는 걸 이제 출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을 다 교도관들이 개호하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교도관들이 검찰청에 재소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 검사실 안까지 교도관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대체로 검사실에서 검사나 수사관들이 조사받을 때는 교도관들을 나가 있게 합니다. 예. 그러면 검사실 안에는
재소자와 검찰 수사관, 검사만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검찰 층에서 재소자를 회유하거나 유인하거나 혹은 또 협박이나 압박하기 위해서 이제 채찍도 쓸 수 있고 당근책으로 이런 식의 회유를 하는 경우가 지금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사적 편의를 제공했다. 이제 일단은 검사실에서 이 대화를 들어보면 또 되게 그 검사실에서 할 만한 대화들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자유롭게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를 제공한 그 검사실, 그 담당 검사가 이번 그 이화영 부지사의 연호 회식 그 논란에 됐던 바로 그 검사죠? 네, 맞습니다. 바로 김영일 검사입니다. 지금 201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 부부장 검사 김영일 검사였습니다. 지금 사건 브로커 이모 씨가 바로 이 김영일 검사 방에서 보름 동안 6번 통화한 게 사실로 확인이 된 겁니다. 바로 이 김영일 검사가 2022년 9월이죠.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수원지검 2차장 검사, 그러니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 임명이 됩니다. 예. 당시 보도를 보면 이제 쌍방울과 관련한 수사가 좀 지지부진하니까 김영일 검사, 이런 이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김영일 검사를 검찰에서 전격 투입했다.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에 어떤 수사력이 뛰어난 김영일 검사를 투입했다. 이런 보도가 많았거든요. 예. 김영일 검사의 전력을 생각할 때, 예.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기한 의혹이 상당히 좀 신빙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도 이렇게 좀 약간 편법적인 수사를 했으니까 이번에도 너는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좀 예단 같은 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해드린 얘기는 사실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뉴스타파나 이런 타 언론을 통해서 김영일 검사가 2018년에 재소자에게 사적 편의를 제공했다 라는 거는 이미 보도가 된 내용이고 이 때문에 견책 징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입수한 통화 녹음 파일을 5개를 입수했는데요. 이 통화 녹음 파일 5개의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과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라는 거는 그럼 지금 조금 전에 리포트에 나왔던 이 씨와 이모 씨와 외부에서 전화를 받는 성호 씨 이 둘 간의 대화의 녹음 파일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실에서 항상 전화를 걸고 바깥에 있던 성모 씨 쪽에서 녹음을 한 이 파일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대화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더 놀라운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두 번째 리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구치소 재소자 이모 씨와 출소해 일반인이었던 성모 씨의 통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적으라는데 주시면... HSBC에서 결제를 해준대. 거기까지 내가 파악을 했어. 아, 예, 알겠습니다. HSBC는 1조 원대 금융사기 사건인 IDS 홀딩스의 자회사 IDS 포렉스 홍콩 법인의 주 거래은행이었습니다. 이 씨와 성 씨는 HSBC에 은닉된 것으로 추정되는 IDS 홀딩스의 범죄 수익을 사용하는 방법을 논의합니다. HSBC 홍콩이니까 거기서 결제하겠죠, 뭐. 그게 하는 거래. 그 애가 전혀 관계없는 거야. 이 씨는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를 대비해 자기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HSBC 자금을 어디에 쓴다는 걸까? 그 형이 그 한 솔에다가 그 200개 줬거든. 오늘 부서 체인됐어 아침에. 아니 내 말 들어봐. 2018년 6월 한솔 그룹의 자회사였던 신택이 부도 처리됩니다. 그런데 이 둘은 이 신택을 인수하겠다며 그 방안을 논의하는 걸로 보입니다. 200개는 200억 원으로 한솔 신택 인수자금으로 추정됩니다. 그걸 좀 해주면 되잖아. 그 컨설팅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네, 상관없는데요. 그거 뭐 부도처리하고 회사가 지금 뭐 운영이 안 된 상황인데 적어도 뭐라 받아내는 거를 한솔 쪽에서 받아내는 거. 네. 그걸 내가 해주고 커미션을 얼마 받으면 되잖아, 컨설팅으로. 응? 구치소에 있는 이 씨가
출소해 사회에 있는 성 씨에게 한솔신택 경영권 인수 작업을 맡아서 해달라며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건 브로커에 불과한 이 씨가 어떻게 홍콩에 은닉된 IDS 홀딩스의 범죄 수익으로 부도 기업을 인수하겠다는 걸까? 해답은 서울중앙지검 1003호실 김영일 검사실의 출정 기록에 있습니다. 사건 브로커 이 씨는 38번, IDS 홀딩스 사기 사건의 주범 김성훈 회장은 34번 각각 1003호실에 출정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건 브로커 이 씨와 IDS 김성훈 회장이 같은 날 김영일 검사실에 출정을 나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김영일 검사실에서 이 씨와 김성훈 회장이 친분을 쌓았던 겁니다. 이들은 이 친분을 이용해 검사실에서 함께 범죄를 모의하고 검사실 전화로 이를 실행까지 하려 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들은 김영일 검사실에서 불법적인 사건 거래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들어간 건 오늘 들어갔었어? 그렇다 왔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김영진 부장 죽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검찰은 독학해보죠. 더 확실하지 그거. 이 씨는 김영준 검사의 고교동창 스폰서 사건에 김모 씨에게 검사가 실적을 쌓을 수 있는 범죄 사건을 제보해주면 1억 원을 제공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IDS 김성훈 회장은 형 집행정지를 받게 해달라며 3억 원을 주겠다고 김 씨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같은 사항을 이 씨가 김영일 검사실 전화로 논의하고 실행했던 겁니다. 김성훈 회장에게 총 8천여만 원을 받은 김 씨는 곧바로 자수하고 김 회장과 이 씨를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사건 거래가 인정된다며 2020년 7월에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코로나를 핑계로 4년간 수사를 중단했다 최근에 재개했습니다. 김성 알고 있어요? 김성은 그 사건 브로커 이 X만의 메신저 역할을 했던 적정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모 변호사라고. 이모 변호사하고 저하고 오늘 대질을 합니다. 아, 그 사건 거래에 참여했던 변호사랑 오늘 대질을 해요? 네네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김영일 검사실에 모여 범죄를 모의하고 불법 사건 거래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최근 잇따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두 번째 리포트 보셨는데요. 일단은 검사실에서 그러니까 자유롭게 전화하는 것도 문제인데 내용 자체를 들어보면 이게 검사실에서 나올 만한 통화의 그런 대화 내용인지 좀 의심이 갈 정도로 좀 충격적인 게 많습니다. 일단 먼저 이게 등장인물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우선 이 녹취 파일의 주인공들 안에 있는 이 씨 그리고 밖에서 이 전화를 받은 성 씨,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 이 씨와 성 씨는 다 서울구치소 재소자였습니다. 그런데 성 씨가 먼저 출소를 하게 됩니다. 이 씨와 성 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친분을 맺은 걸로 보이고요. 성 씨가 먼저 출소를 했는데 IDS 홀딩스의 김성훈 회장이 2016년도에 구속이 돼서 또 서울구치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울구치소와 김영일 검사실 방에 같이 출정을 나가서 친분을 맺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친분을 이용해서 사건 브로커 이모 씨는 이런저런 뭐 사건 거래나 범죄를 모의하게 되는데 자신이 구상한 내용을 검사실 전화를 통해서 자기와 친분이 있는 먼저 출소한 성 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뭐 부탁도 하고 지시도 하고 이런 통화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그 IDS 홀딩스 사건이 있죠.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요거의 사건 주범, 금융사기 주범 이 사람이 김성훈이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전화를 건 이 주인공은 이모 씨라는 사람인데 주로 사건 브로커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둘이 김영일 검사실에서 거의 같은 날 자주 출정을 다니면서 서로 친해지게 되고 이 불법 자금, 홍콩에 있는 HSBC라는 은행에 이 IDS 홀딩스에 그 자금이 묻어 있으니 이 자금을 빼서 그 리포트에 나오는 한솔, 신택, 이런 것들을 기업을 인수하라고 밖에 있는 성 씨한테 부탁하는 이런 내용의
지금 통화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좀 이게 그러면은 검사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소자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범죄자를 혼자만 있게 하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김성훈이 전화를 할 때,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가 그 같은 공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김성훈이 범죄를 모의하는 거를 듣고도 묵과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해도 문제입니다. 범죄자가 검사실에서 범죄를 모의하는데 이걸 지켜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어떤 쪽이든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름 동안 6통이 확인이 됐는데, 이거는 사건 브로커 이 씨와 성 씨 둘만의 전화 통화입니다. 이 씨가 반드시 성 씨한테만 전화를 했겠느냐? 아닐 걸로 보입니다. 확인된 것만 성 씨와의 6통이고, 이 씨는 아마도 김영일 검사 방에서 다른 여러 사람들과 자유롭게 통화했을 걸로 보입니다. 우선은 여기서 나오는 이 내용 자체가, 사건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서 요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IDS 홀딩스, 굉장히 이거 피해자도 많고 피해 금액도 굉장히 천문학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IDS 홀딩스는 이제 대표적인 금융사기 사건입니다. 제2의 조이팔 사건으로도 불리고요. 피해 금액이 1조 원이 넘고요. 피해를 당한 사람이 만 명을 넘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지금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가 10명이 넘습니다. 예, 굉장한 사건이었죠. 근데 검찰이, 자세히 들어가면 좀 그렇지만, 검찰이 초기 수사에 또 그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왜냐면 김성훈 대표가 수백억 원의 금융사기가 일어났을 단계에 검찰 수사를 받는데 집행유예로 나옵니다. 집행유예로 나온 이후에 1조 원대까지 피해 금액이 불어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김성훈 회장이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서 사건 브로커인 이성용과 이모 씨와 친분을 맺게 되고, 또 김영일 검사실 방에 나가서 이 IDS 홀딩스의 그 은닉된 범죄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논의했던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설명드리겠지만, 이들은 실제로 은닉된 범죄 자금을 꺼내서 쓰기도 했습니다. 은닉된 홍콩에, 아까 말이 나왔던 홍콩에 있던 그 은닉된 자금을 꺼내서 썼다는 건가요? 홍콩에 있는지는 모르는데요. 예. 검찰 수사 보고서를 보면요, 아이데스 홀딩스 김성훈 회장의 지시로 외부에서 27억 원을 캐리어에 담아서 전달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강남 모 빌딩의 지하 주차장에서. 예. 이 자금은 경찰 수사 보고서에 담기긴 했는데 아직까지 그 27억 원을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서 회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범죄 수익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아니, 1조 가까운 피해 금액이 있는데 이 환수는 얼만큼? 환수는 지금 된 게 거의 전무합니다. 전무한데 검사실에서 통화해서 지시해서 27억 원이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검사실에서 벌어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가 이번에 그 술판을 벌이는 그 같은 검사이고. 예, 그러니까 술판이 벌어진 그 검사실은 아니고 그 검사를 책임지는, 그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수원지검 2차장 검사였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면은 검사실에서 전화를 통해서 일단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그 친구가 엄청난 돈을 지금 불법 은닉 자금이 있다는 걸 알고 이 금액을 빼서 지금 부도난 기업을 인수해라라고 외부랑 통화를 하는 게 지금 검사실에서 버젓이 계속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요것도 충격적인데,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사건 거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 많이 알려진 그 고교동창 스폰서 사건에 이 김모 씨라는 분한테 이제 아까도 그래픽이 나오지만은 뭘 해줄 테니 1억 원 줄 테니까 뭘 달라. 뭐 3억 원 줄 테니까 뭘 달라. 이것도 검사실에서 벌어진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그
사건 브로커 이 씨는 고교동창 스폰서 사건에 그 스폰서 김 씨가 서울구치소로 들어오자 접근해서 좋은 사건이 있으면 제보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한테 사건을 상납하는 거죠. 검사는 그러면 좋은 사건을 해결해서 실적을 쌓고 승진을 하고, 제소자는 검사실에 출정 나가서 사적 편의를 받고 본 것처럼 전화도 하고 외부 음식도 시켜 먹고, 예,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검사와 김영준 부장검사와 같이 룸사롱을 다니고 했던,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폰서 김씨가 들어오니까 이제 접근을 해서 사건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억 원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폰서 김씨가 실제로 사건을 줍니다. 이모씨에게. 아, 돈을 주나요? 돈도 오고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제소자가 돈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김영일 검사가, 그러니까 과거부터 좀 이런 2010년부터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그 내용을 잠깐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수사들로 해서 조금 문제 소지가 있었는지 한번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먼저 일단 그 이 사건 브로커 이모 씨와 김영일 검사는 친분이 꽤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영일 검사가 사건 브로커 이모 씨를 자기 방으로 부른 게 2010년부터입니다. 확인된 게. 2010년 당시에 김영일 검사가 인천지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이미 사건 브로커 이 씨는 김영일 검사 방에 계속 출정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일 검사가 2016년도에 서울중앙지검에 부임하는데, 그때 사건 브로커 이 씨를 또 자기 방에 부릅니다. 그래서 2016년, 2017년도 당시에 이모 씨가 김영일 검사 방에 나간 게 130여 차례나 됩니다. 예. 당시 김영일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방위산업수사부에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모 씨를 불렀고, 그 이후에 이제 특수일부 부부장으로 갑니다. 지금 이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던. 특수부로 가서도 또 사건 브로커 이 씨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직업에 있던, 어느 부서에 있던 사건 브로커 이모 씨를 자기 방으로 부르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죠. 네. 네. 일단은 지금 아까 말했지만은 아이데스 홀딩스 이 불법 자금을 가지고 기업을 인수하는 이런 정말 대낮에 버젓이 이런 대화를 검사실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이 김영일 검사가 과거에도 이 지금 특히 사건 브로커 이 씨랑 좀 공생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사건을 주면 어떤 것들을 좀 제공을 하는 편입니까, 검사가? 왜 이렇게 방치를 하거나 검사실에서 버젓이 놔두는 거죠? 얘기했지만 그 130여 차례를 불렀습니다. 방위사업 수사부에 있을 때. 그러면 구치소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검사실에 일단 나가면 그 자체가 굉장히 혜택이죠. 예, 갇혀있지 않으니까요. 이제 나가면서 바깥 바람을 쐰다는 것 자체가 제소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혜택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보셨듯이 마음대로 통화하고, 또 얼마든지 이 공간에서 외부 음식을 시켜 먹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소자 입장에서는 검사실에 계속 나가게 되는 게 하나의 권력이 됩니다. 다른 제소자들이 볼 때 검사실에 계속 나가서 출정을 나가게 되면, 아, 검사랑 친한가 보다. 아, 검사랑 무슨 커넥션이 있나 보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제소자들이 이 검사실에 출정을 나가는 제소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정보도 갖다 주고 부탁도 하고 청탁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 브로커 이 씨는 그러한 청탁과 제보를 중에서 검사가 실적을 쌓을 수 있을 사건을 주고, 그 대가로 검사실에 자주 출정을 나가서 자유와 사적 편의 같은 걸 누리게 되고요. 예. 이게 김영일 검사가 과거부터 보여줬던 하나의 수사 방식입니다. 과거부터 보여줬던 수사 방식이다. 근데 그 검사가 수원지검으로 대북송금을 이제 책임지는 검사로 이동을 해서, 하필이면 비슷한 논란이죠. 이화영 부지사에게 술과 뭐 연어 이런 맛있는 걸로 술판을 벌여서, 검사실에서 술판을 벌여서 회유를 했고, 실제로 당사자는 그거에 회유돼서 잘못된 진술을 했다, 이렇게 지금 자기 증언을 번복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이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좀 이 검사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뭐, 지금 취재한 내용만 갖고는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왜 김영일 검사가 가는 곳마다 이런 구설수가 일어나느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필이면 김영일 검사가 있는 곳에서. 그리고 김영일 검사는 왜 사건 브로커 이슈를 계속 그렇게 자기 방으로 불렀는지 이런 것들을 해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일 검사가 과거에 했던 방식이, 과거에 수사했던 그 특수부만의 이상한 수사 방식이 이번에 대북송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또 재현이 된 겁니다. 되풀이가 된 거고, 아직 뭐 팩트로 확인되진 않았지만요. 또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된 거죠.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겠느냐? 왜 김영일 검사가 가는 곳마다 비슷한 의혹이 제기되고 제소자들이 비슷한 주장을 하고 진정이 들어가고 그래서 견책 징계를 받고 이렇게 되느냐? 예. 그 4년이나 됐는데 경찰에서 아까도 이제 그 진정인이 이 녹음 파일도 입수하고 실제로 돈을 받은 증거를 다 모아서 경찰에 고발을 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넘겼고 그럼 최근에 이제 다시 수사를 재개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사건은 안 다뤘을까요? 예, 잠깐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이제 그 버퍼 문제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IDS 홀딩스의 김성훈 회장이 그 고교동창 스폰서 사건의 김 씨에게 3억 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나 형집행정지를 받게 해달라. 형집행정지를 받으면 3억 원을 주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요. 사건 브로커 이 씨는 또 고교동창 스폰서에게 좋은 사건, 검사가 실적을 쌓을 수 있는 좋은 사건을 제보해주면 1억 원을 주겠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교동창 스폰서에게 8천만 원이 갑니다. 예. 그런데 이 스폰서 김 씨는 이들에게 응한 게 실제로 뭐 돈을 받거나 사건 거래할 생각이 없었고 제소자들이 검사방에 모여서 이런 불법을 거래하고 모의하는 거 증거를 잡아서 바로 신고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교동창 스폰서 사건에 김 씨는 자기에게 돈이 들어오자마자 이 증거들을 다 확보해서 경찰에 바로 자수하면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를 벌였고요. 수사 결과 경찰은 불법 사건 거래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관련자들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이게 2020년 7월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무슨 이유에선지 김영일 검사실 방에서 벌어졌던 이런 불법적인 사건 거래 그리고 사적 편의 제공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코로나가 지금 그 대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소자를 부르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게 명목적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대유행 시기에도 검찰이 또 나름대로 할 수사들은 다 했었습니다. 그 시기에. 예. 그런데 검찰이 이 수사를 최근에 무슨 이유에선지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는 당연히 뭐 김영일 검사는 수사선상이 없고요. 다만 김영일 검사방에 모였던 그 제소자들 그리고 이 제소자와 그 사건 거래를 어떤 어찌됐건 사건 거래를 했던 이 김 씨 이런 사람들만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아까 그 대화 내용도 그런 저기 검사실에서 있어서는 안 될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검사의 묵인하에 전화하거나 전화통화하거나 뭐 최근에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더 밝혀봐야겠지만 뭐 술판을 벌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이게 어떻게 검사실에서 일어날 수 있지? 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김영일 검사는 수사선상에 있지는 당연히 않습니다. 않다. 김영일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견책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한 진정인이 사건 브로커 이 씨와 바깥에 있던 성 씨가 통화하는 통화 녹음 파일 6개를 구합니다. 6개를 입수를 해서 이거를 대검에 징계해달라고 진정을 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 진정인이 제보한 6통의 통화만 인정을 해서 김영일 검사가 그 제소자가 전화하는 걸 방치했다.
6통의 전화를 하는 걸 방치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내리고 끝납니다. 그런데 통화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씨가 성 씨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통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렇게 막 1년에 100여 차례씩 김영일 검사실에 나갔는데 과연 그 6번만 통화했겠느냐? 그리고 성모 씨하고만 통화했겠느냐? 다른 통화, 다른 사적 편의는 없었겠느냐? 이런 내용은 검찰에서 전혀 뭐 확인되지도 않았고요. 예, 그래서 견책 징계로 끝났고 오직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거는 김영일 검사방에 모였던 또 그 죄수들, 재소자들 이에 대한 수사만 벌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김영일 검사 측 반론 받으셨나요? 네, 오늘 김영일 검사에게 전화도 하고 문자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김영일 검사랑 통화는 했는데 뭐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일단 김영일 검사에게 문자로 그 당시 통화 녹음 파일 5개를 구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 검사실에서 범죄를 모의하고 심지어 이걸 전화를 통해서 바깥에 지시까지 하더라 이런 내용을 문자로 물어봤더니 김영일 검사가 전화가 와서 관련 내용은 수원지검에서 일괄 대응하기로 했다. 그래서 자기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2018년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수원지검에 뭐 반론을 요청해봐야 예, 맞지도 않고요. 뭐 수원지검이 반론을 해줄 내용도 아니고 이건 김영일 검사 혹은 대검이나 서울중앙지검 차원에서 반론을 해야 될 사건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저널리스트는, 최근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한 김영일 검사 측이죠? 그쵸? 네. 그 이제 지휘하는 라인에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수원지검에서 술판을 벌이고 이렇게 회의를 해서 잘못된 진술을 했다.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라고 논란이 이뤄졌고, 하필이면 그 검사가 2018년에 중앙지검에서 재소자들을 불러서 사적 편의를 어떻게 보면 이제 수사를 편법으로 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행위들을 했고, 그 검사실에서 흘러나왔던 여러 가지 그 전화 통화 총 6개의 파일을 저희가 입수를 해서 처음으로 보도라고 해야겠죠? 예,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조만간 또 깊이 있고, 네, 파괴력 있는 또 탐사 보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